안녕. 플리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씻지도 않은 초자연의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플렉스들한테 인사를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심지어 이번 연도에 이렇게 찍는 영상은 처음이에요. 제가 사실 눈 뜨자마자 카메라를 켰거든요. 사실 저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했어요. 다행이에요. 이게 4D가 아니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얘기해야 되는데 인사를 또 하기가,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오늘은 제가 위위 아틀리에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이 컨텐츠를 플릭스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앞팀하기 전 영상은 30만회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영상 엄청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받고 영상을 찍어올 예정입니다. 무튼 이렇게 오프닝 선언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저랑 같이 아침에 씻고 준비하고 위위 아틀리에까지 가서 헤어 메이크업 받는 영상을 보러 가시죠. 찍찍 알라봐. 하, 일라봐. 강아지랑 같이 하려고 하니 일라봐. 자, 인사하자.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같이 보러 가시죠. 같이 해줘. 앞에만 봐줘. 같이 보러 가시죠. 안녕. 자, 이것이 저의 아침 식단이에요. 요거는 필라테스 할 때 필라테스에서 사온 건데, 종아리 붓기빼는요? 그래서 종아리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긴 하는데 그냥 자주 맨날 하고 있어요. 그냥 붓기를 빼야 하니까. 붓기가 또 오래 두면 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티블리스에서 판매하는 하프티입니다. 아침에 이걸 먹으면 몸이 조금 반으로, 하프 반이잖아요. 뭔가 좀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푹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제가 아침에 좀 많이 굶는 편인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아침에 샐러드 무조건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는 또 티블리스의 각종 티,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을 먹어볼 겁니다. 속이 조금 따뜻해야지. 폭식 안 한다던데? 내가 어디서 봤거든?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샐러드. 토마토 존맛. 플렉스, 그리고 제가 이제 밥을 다 먹고 준비를 할 건데 제가 또 소개를 해줄 제품들이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촬영 같은 것도 하고 막 남들보다 조금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고 패턴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피부가 더 많이 건조하고 엄청 예민해요. 그렇다 보니까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순한 브랜드를 찾거든요. 순한 브랜드를 찾는데 제가 또 이 티블레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티블레스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영국에 가면은 진짜 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었고, 티 가게도 있고, 진짜 제가 거기 가서 티에 대해서 매력이 흠뻑 빠졌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정도로 차 하면은 영국,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티타임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패밀리티랑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프리미엄, 요 프리미엄 차 성분과 인증된 비건 원료를 사용한 브랜드여가지고 여린 피부의 영유아부터 저처럼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성인까지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씻고 준비를 해서 위위 아틀리에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씻는 모습도 플렉스에게 보여주고 같이 준비를 해서 슬슬 이제 나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산책 대체 언제 해요? 라고 말하는데
강아지 정말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볼까 하는데, 왜냐면 내가 너무 바쁘니까. 혹시 강아지 유치원 보내면 뿌릴 수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어떤지 궁금해요. 이제 그만 먹고 시술도 가야겠어. 이거는 티블레스 앤티 클렌저예요, 블랙스. 저는 이걸로 세안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 하나도 바디워시, 그리고 핸드, 세안, 샴푸, 입욕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안 챙겨도 될 만큼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파 추출법으로 추출한 영국 발효차와 4종 허브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갖고 피부 수분을 진짜 꽉 채워줍니다.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비건과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독일 더마 엑셀런트 등급과 EWG 그린 등급을 받을 만큼 국내에서 안정성 입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제가 제형을 한번 보여줄게요. 약간 묽은 에센스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펌핑으로 정말 충분히 세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잘 문질러줍니다. 향이 정말 티를 피부로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향긋하고 산뜻합니다. 너무 좋은데? 향이 엄청 독하지도 않고 되게 은은한 그런 티향이야. 오! 너무 산뜻해. 오! 이렇게 말끔하게 세안을 끝냈습니다. 너무 산뜻해. 진짜.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화장대에 가서 스킨케어를 해봅시다. 자, 이제 이 티블레스 올인원 로션을 바를 건데요. 제가 손에 한번 짜서 제형을 보여줄게요. 자, 저는 지성 피부가 아니고 속건조 피부거든요. 근데 지성인 피부분들도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꾸덕하거나 쫀득한 느낌이 아니라 소프트하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브랜딩 티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갖고 바르면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저는 피부를 좀 얇게 바를게요. 왜냐면은 메이크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정말 향이 뭔가 기분 좋게 은은해가지고 거부감이 절대 느껴지지 않고 홍차 향이 진짜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뭔가 저의 속건조를 딱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소프트하고 굉장히 촉촉하고 피부가 굉장히 이 홍차 향이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너무 향기롭고 기분이 산뜻해요. 남은 것들은 목에 이렇게 좀 발라주고, 밤에는 저는 진짜 바디에 엄청 듬뿍 바르고 잡니다. 사회상은 기초 이런 걸 안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미리 아뜰리에로 출발을 해볼게요. 안녕! 짠! 플렉스! 저는 이제 위위 아뜰리에 와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왜 메이크업을 받냐? 오늘 저는 음악 중심과 뮤직뱅크와 인기가요와 엠카운트다운을 출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은 아마 이제 플렉스들이 처음 보는 선생님이실 겁니다. 요즘에 또 은비 언니가 또 엄청 저보다 바쁘거든요. 은비 언니와 쌍둥이인 은희 선생님이라고, 또 소녀시대 유나 그 여신님을, 유나 느님을 메이크업 해주는 은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맞아주세요. 안녕. 은비 언니가 자기랑 진짜 똑같이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나한테, 이 선생님한테 한번 받아봐라고 했는데, 진짜 은비 언니랑 정말 비슷하게 데칼코마니 식으로 언니가 해주더라고. 저는 완전 화려함의 극치잖아요. 그 메이크업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이제 종종 은희 언니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플렉스들이 또 좋아할 만한 메이크업을 언니가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화장까지 단 상태거든요. 볼터치까지 했는데 여기가 또 샵은 또 조명이 또 엄청 밝잖아요. 맞아. 그래서
잘 안 보여. 다 날라가. 진짜 완전 내추럴해 보이지만 진짜 솔직히 좀 제가 거울을 봤는데 좀 내추럴하긴 하네요. 불빛이가. 제가 아침에 티블리스 또 스킨케어 루틴 하기 전에 티를 마셨잖아요. 근데 또 언니가 요즘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심신의 안정을 해줄 수 있는 제가 또 티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잉글리시 블랙 포레스트 티. This is a legend tea. Okay? This is Timeless. We are the Timeless. 꼭 니드. 뭔 말인지 알지? 스페셜티를 그녀에게 기프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뿔리 미담 제조기 내가 제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마시거나 밤에 자기 전에 마시면은 물결 머리를 하고 있으면 뒤에 유튜버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언니도 내추럴 예쁠 것 같아. 뿔리 청순 뿔리도 예쁘잖아. 지금 청순 뿔리 아닌가요? 지금 아니야. 아. 언니 그 뭐지? 입술 했을 때 찍었었지 않아요? 아 입술 필러 맞았을 맞아. 때? 맞아요. 그거 좀 찾아가지고. 맞은 거잖아요. 아 진짜 그거 보고 맞았어? 나 여기 뿔리 팬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언니 예쁘게 나오라고 지금. 맞아. 진짜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샵에 제 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진짜. 알게 모르게 많아. 진짜? 진짜 많아요. 대놓고 그치? 헤어하는. 진짜? 네. 근데 티는 안 했네요. 나 잘 안 해. 맞아. 그리고 와 전이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 티 내는 거 좋지 않아? 아니 이거 카메라 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있지? 아니 진짜. 진짜 아무도 티 안 내거든요. 소심한 ENFP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소심한 ENFP. 낯가림 심한 ENFP. 맞아요?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낯가림 심해. 친해지면은 엄청 친한데 난 처음에 낯가림이 좀 심해. 그렇게까지 낯가림이 안 심한 줄 알았는데 심하나 보네. 진짜 은근 심해.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조용한 시간은 눈 뜨자마자 왔을 때. 말 없음. 알지? 알지? 나 눈 뜨자마자 오면은 진짜 조용해. 텐션 올려야 돼. 진짜 개조용. 나는 근데 이렇게 아이라인,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진짜 미위 아뜰리에가 이걸 진짜 잘해. 아 진짜? 이걸 다들 교육을 받으시나 봐. 근데 이번에 근데 내가 처음에 느낀 건 속눈썹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 알지. 진짜. 이왕 하는 거. 맞아. 저 지금 음악 중심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계가 지금 보니까 새벽 5시예요 언니들. 그래 여기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계 보이시죠? 째깍째깍. 파츠 붙이는 건가요? 그럼요. 아하. 파츠 부자거든요. 오늘 입술은 과연 무엇일지. 진짜 요새 뿔리한테도 약간 너무 이제 엄청 쨍한 것 많이 안 바르잖아. 진짜 예뻐. 아, 나 이거 어디 건지 알아. 그래? 나 옛날 제주공항 가서 산 것 같아. 아 진짜? 틴트 두고 와가지고. 이슬을 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긴 거 광고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티블레스 짱. 아침에 티블레스로 세안하고 티블레스 로션으로 얼굴을 바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로션도 오늘 나와? 응. 스킨케어 제품도 다 있어. 아 진짜? 응. 근데 진짜 아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은은한 홍차 그런 향? 이런 거 너무 좋고 영국의 그 차 마시는 거기서 영감을 따온 거야. 진짜? 진짜 괜찮아. 이렇게 입술까지 다 발랐습니다, 블릭스. 죄송합니다. 주먹으로 내리치고 없어, 지금.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어. Sorry. 근데 우리 오늘 약간 봄처녀 같은데? 약간 진짜. 왜 따라했어요 언니? 따라해 줘 언니 같이 하자. 저희는 봄에 피어나는 뭐야? 티블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블레스의 막내 뿔리. 전 티블레스의 맏언니 흔히. 티블레스의 리더는 누구냐고요? 이런 걸그룹을 처음 보시겠지만 티블레스 리더는 접니다 뿔리. 왜냐고요? 제가 더 한 살이 어리거든요. 어린 사람이나. 맞아. 어린 사람이 리더야. 이렇게 한땀한땀 은희 리더님, 아 리더 나 리더 나고 은희 맏언니께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혹시 파츠 큰 것도 붙이나요 언니? 응. 근데 나도 진짜 늦긴 한다 이제. 그 파릇파릇함이 없어 이제. 죄송합니다. 늦게 파릇
눈빛이. 내 눈빛 봤어? 뭐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뭐야 얘. 아니 근데 진짜 느끼지 않아? 그렇긴 해. 근데 점점 1년 2년이 다르긴 한데. 내가 여기 왔을 때 진짜 파닥파닥 됐거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데뷔 무슨... 준비하냐고 했나 보다, 그치? 진.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분주한 손. 내 손가락 6개. 지금 다들 칼퇴하려고 지금 빨리 퇴근해야 돼가지고. 아무 말 없이. 부지런히. 집중하면 안 돼. 플렉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블링블링한 메이크업과 뭔가 오늘 좀 키치키치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완전 블링블링.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입술까지 엄청 블링블링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언니가 이렇게 조화롭게 메이크업을 해주었습니다. 파츠 완전 졸기졸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용했던 티블레스 브랜드 있잖아요. 이 티블레스의 경우에는 제품력과 믿음으로 무료 배송도 해주고 14일 이내 무료 환불 보장 제도를 진행을 한대요. 진짜 너무 멋있는 브랜드 아닌가요? 그리고 제품 하나만 구매해도 7종 파우치도 주고 선물 포장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나 나한테 선물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플릭스들을 위한 히든 링크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돼요. 티블레스 스킨케어 구매 시에 티 한 박스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이렇게 위 아틀리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귀여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